네, 안녕하세요. 티준신입니다. 오늘은 10일차예요. 10일차. 드디어 10일차까지. 야, 맞습니다. 10일차네.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몇 가지 좀 얘기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왼손이 자연스럽게 꺾이질 않아요. 이게 자꾸 꺾이면서 가야 되는데 왼손이 꺾이질 않아서 오른쪽으로 자꾸 공이 가죠. 두 번째, 치고 나서 오른 어깨가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. 오른팔 힘을 써서 그런지 오른 어깨가 피니쉬 동작 보면 계속 오른쪽으로 올라가 있어요. 세 번째, 이것도 치고 나면 이게 왼팔을 쭉 뻗어야 되는데 치자마자 팔을 접어요. 접다 보니까 스윙이 넓게 오던 스윙이 이제 스윙이 좁아지는? 치고 나서 스윙이 좁아져서 이거 고쳐야 됩니다. 왼팔 쭉 뻗는 거. 네 번째, 피니쉬 동작 때 허리를 이제 배를 내미는 게 아닌데 뭐 배 자랑하나? 쭉 내밀고 있어요. 이게 아니고 일자로 꼿꼿하게 멋있게 쓰는 거, 이것도 고쳐야 되고. 다섯 번째, 피니쉬 동작 하면은 골프채, 클럽이죠, 클럽이 아래로 처지는 게 아니라 수평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제 평평하게, 좀 대각선이어도 좀 평평한 대각선처럼 이제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아래로 자꾸 처져요. 이것도 고쳐야 되고. 여섯 번째, 피니쉬 동작 하면 이 왼팔 겨드랑이 각도 90도, 그리고 왼팔 접히는 부분 90도, 이렇게 90도 90도 해야 되는데 자꾸 좁게 좁아져요. 90도 90도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. 일곱 번째, 공을 쳤을 때 공을 따라가면서 시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이 머문 자리를 보다가 조금씩 이제 고개를 돌리는 건데, 계속 공을 쳐다보면서 시선이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상체도 빨리 들려요. 그럼 공이 이제 위쪽을 맞겠죠, 탑볼러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정도, 뭐 더 많이 있지만 일단은 이 7가지도 하나씩 고쳐야 돼요. 10일차 됐는데 10일 만에 다 잘 치면 말도 안 되지. 그래도 이제 어떤 거 고쳐야 된다 이런 건 알게 됐잖아요. 이것만 해도 되게 발전한 거죠. 처음 치던 거 생각해봐. 그래서 조금씩 의식하면서 치고 있습니다. 의식하면서 치면 되게 어색해요. 그리고 스크린 보면은 이제 좀 가운데로 공이 조금 몰린 것 같지 않아요? 조금은 몰린 것 같지 않나? 그리고 이제 초창기 때부터 프로님한테 배웠는데 이제 하체, 오른발에 힘이 들어가 있다가 이제 왼발로 벽을 치듯이 이제 체중 이동이 해야 된다, 이걸 들었어요. 몇 번을 들었는데도 감이 안 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야. 하체 힘이 부실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 안 돼요. 근데 오늘 마지막쯤에 조금 감만 조금 느껴진 듯한 느낌? 감이 조금 온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치고 있는데 10일이나 쳤습니다. 그러면은 한번 10일 됐으니까 1일차부터 비교 영상도 한번 올려드릴게요. 고칠 부분이 이렇게 많지만 오늘 말한 것도 7가지 더 열심히 하고. 그리고 프로님이 말씀하셨어요. 이제 다음 시간에 드라이버 한번 쳐볼게요. 야, 드라이버 치는 남자 티준신. 드라이버 치는 남자 티준신 이제 다음 시간에 될 수 있습니다. 기대하세요. 와, 드라이버라니. 이렇게 고칠 점이 많지만 일단 한번 맛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10일차 화이팅!